형이 먼저 왔네. 어, 앉아. 밥은 좀 이따 먹자. 괜찮지? 그럼. 안 그래도 나도 형 좀 보고 싶었어. 왜? 뭐 할 말 있어? 형부터 얘기해. 근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. 혹시 그분 일 때문에 그런 거야? 형, 내가 그랬지. 이제 각자 결혼해서 사는데 왜 자꾸 신경을 써? 실은 신영이가 네 형수 의상실에서 일해. 뭐? 방금 뭐랬어요? 진짜야? 그분이랑 형수님이랑 어쩌다가 우연인 거야? 하, 돌겠네 진짜. 어쨌든 지난 일인데 왜 자꾸 엮이냐고. 나도 그분 이모님이랑 같은 데서 일하는 거 마음 안 편해 죽겠는데 어쩌다가 그분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일을 해야 하냐고. 네 형수는 아직 순영에 대해서 몰라. 그분은 알고? 형이랑 형수랑 부부인 거 아는 거야? 정태야, 미안한데 네가 순영이 좀 만나봐 줄래? 내가 의상실 그만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. 당연히 기분 나쁘지, 그분 입장에선. 내가 그만둬라 말아 말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. 그치만 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순영이를 위해서야. 계속 거기 있으면 가장 힘들게 될 사람 순영이잖아. 알았어. 근데 형, 그분한테 아기... 아니야, 됐어. 뭔데? 왜 말하다 말아? 아무것도 아니야. 됐어. 알았어요. 내가 한번 만나볼게. 형이 그분 걱정하는 마음도 전하고. 미안하다. 너한테 어려운 일일 텐데 이런 부탁까지 해서. 아, 근데 넌 할 얘기가 뭐야? 그게 형 장인어 누나하고 캐바레 조 사장 말이야. 두 사람이 호영호제 하는 사이라던데 형도 알고 있어? 아니, 몰랐어. 장인어른은 조 사장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고 했어. 그냥 용역일만 맡아서 할 뿐이라고. 그래?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닌데. 실은 나도 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어. 요 근래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알았어요. 그일 신경 쓰지 마.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. 너 괜찮겠어? 조 사장 주먹 세게 사람인데 왜 자꾸 그 밑에 있으려고 해? 아니, 내가 알아서 한다고. 밥이나 먹자. 형도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. 네, 진해부택입니다. 이모, 왜 전화하셨어요? 민수가 더 아파요? 아니야, 이거사. 민수 괜찮아. 정말 괜찮아요? 그래. 너 아침에 민수 때문에 발 안 떨어지는 거 억지로 나갔잖아. 일하면서 마음 쓸까 봐 전화하는 거야. 고마워요, 이모. 민수는요? 혼자 두고 온 거 아니죠? 얻고 왔어. 걱정 마. 분유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자. 열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민수 걱정하지 말고 일해. 알았지? 알았어요. 일찍 들어갈게요. 끊어요. 왜 서둘러 끊어요? 제대로 봤지? 아닙니다. 집에 무슨 일 있어요? 어제도 전화 받고 일찍 나가더니. 사장님이 물으시면 대답 좀 해요. 답답해. 미썸, 미스정 말대로 좀 그런 거 알아요? 나는 사장이잖아요. 직원들 개인 사정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? 가서 일할게요. 난 잘 지내고 싶어서 이러는데 왜 저래?